오늘도 심란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단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트입니다. 주말 동안에 잘 쉬고 계시기를 바라는데요. 잘 또는 미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장 마감 직전에 힘을 좀 내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 같은 경우는 한때 장중 110포인트까지 올랐었다가 지금은 다행히도 109.67포인트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9,588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더리움은 이제 정말로 머지 약발이 다한 것인지 가격이 더욱더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1,431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분야에서는 또 간만에 해외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IT에서 어제 기름 가격 상승 발표와 함께 성난 군중이 거리로 뛰쳐나왔다라고 합니다. 생활물가 상승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분노한 시민들. 그런가 하면은 여전히 전기세 및 에너지 비용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는 유럽. 이탈리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 베네토에서 사업 및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전기세를 포함한 에너지 비용이 너무 높게 나왔다라면서 우리는 이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청구서를 불에 태우는 퍼포먼스를 다시 한번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아주 그냥 빠기친 사장님들, 시민들도 참여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시민들의 분노가 계속해서 차오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만약에 이런 사업체들 혹은 가게들이 망하게 된다, 전기세를 못 내서 망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들이 고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줄줄이 폭탄으로다가 실업률까지 올라가게 될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러다가 전 세계 곳곳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 한편 러시아의 푸티니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이 터키 혹은 튀르키예에 제공하는 러시아산 가스 중에 25% 판매 대금을 루블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달러를 계속해서 약화시키기 위한 러시아의 움직임은 계속된다. 한편 달러 같은 경우 최근에 다른 통화들에 비해서 강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유로에 이어서 파운드화, 영국의 스털링마저도 1.1351달러로 교환이 되면서 37년 이래 달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달러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다음 주에 FOMC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은 금리 인상 폭이 0.75%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후에 달러가 더욱더 강세를 보여버리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더리움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어제 이 머지가 시행된 후에 이더리움이 디플레이셔너리 자산이 되면서 이더리움 전체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뚜껑을 딱 까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소각되는 물량보다 생산되는 물량이 더 많아가지고 머지 후에 전체 이더리움 물량 420개 정도가 증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자식들, 사람 민망하게 진짜. 그리고 또한 가지 업데이트 사안이 있었죠.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불과 며칠 전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상품이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이더리움이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서 지분 증명 기반의 암호화폐, 특히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암호화폐는 증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 이거 이제 게리 겐슬러가 이더리움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지분 증명으로의 전환이 이더리움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포함해가지고 다른 매체들도 같은 사항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소식이나 뭐 퍼드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소식들 때문에 이더리움이 더욱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비탈릭 부테린이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머지 덕분에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이 0.2% 낮춰지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더리움의 머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요. 자, 반면에 이더리움 머지 후에 중앙 집중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이더리움 지분 증명 노드의 거의 절반을 단두 개의 주소가 통제 중이다. 이 굉장히 중앙화가 심하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다섯 개의 주소가 이더리움 전체 지분의 64%를 보유 중이며,
코인베이스, 크라켄, 바이낸스 가 중에 30%를 차지하고 있다더라. 그래서 이 두 개의 주소만 장악할 수 있으면은 이더리움 조작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중앙 집중화가 심각하다. 또한 4,653개의 활성 이더리움 노드 중에 대다수가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중앙 집중식 웹 서비스 공급자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불안하다.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다운되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더리움 노드 중에 대다수가 다운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우려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지분증명으로의 전환, 이더리움 2.0 출시에 전 세계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아직까지는 좀 만족스럽지는 않은 가운데 이더리움 개발재단이죠. 컨센서스의 CEO인 조셉 루빈이 세계경제포럼과 협력을 하고 있다. 그의 이름이 세계경제포럼 멤버들 명단에 올랐으며 세계경제포럼 웹사이트에서 이더리움 머지를 찬양하며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에 관련된 퍼드를 양산하고 있다라면서 이더리움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더리움 가격 같은 경우는 살벌한 모습을 하고 있는 헤드앤숄더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모습이 나오면서 더욱더 위태위태한 모습을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일단은 비트코인 및 미국 증시를 따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 상황과 미국 증시 상황은 어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새로운 선물 ETF 해시덱스 비트코인 퓨처스가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ETF 같은 경우는 33년도법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933년도법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승인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기미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라도 나오게 된다면 분위기 반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꽤 힘들어 보이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백악관이 암호화폐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그닥 그렇게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었었다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의 기회가 아닌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면서 암호화폐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기회, 암호화폐 산업 촉진을 위한 권장사항 등은 전부 다 빼놓고 암호화폐가 어떤 위험성을 가져오는가에만 집중을 하는가 하면은 대놓고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위험하다, 여러가지 리스크가 따른다라고 말해놓고 반면에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통화 CBDC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CBDC를 찬양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졌었다라고 합니다. CBDC가 출시가 되면 완전한 장악 및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아, 저는 요즘에 정말 미국 정부가 왜 이렇게 얄미운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마이클 셀러는 백악관에 규제 프레임워크를 읽어본 후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놈 자식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관련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잔뜩 적어놨다. 이는 비트코인의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비트코인 채굴돼서 긍정적인 면을 시사하기도 했었던 백악관인데 어쩐지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대놓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이란과 같은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무역을 시작하기 때문일까요?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미국 정부, 좋지 않은 판단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어서는 호주의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양광을 활용한 비트코인 채굴 시설이 문을 열었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다음은 비트코인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크립토콘트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9월 들어가지고 현물 유입과 파생 상품 및 거래량이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지난 3년간의 이 지표들과 비트코인 가격 사이의 패턴을 봤더니 이런 움직임들이 나왔을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었다더라. 이런 식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었더라 하면서 이 굉장한 경고를 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디센딩 트라이앵글,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긴장케 하면서 2018년도의 악몽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6,000달러 선에서 와리가리를 하다가 3,000달러 때까지 50% 확 꺼지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이죠. 무시무시한데 이런 상황에서 다우존스, S&P 500 등등 미국 증시마저 주요 지지선을 무너뜨리면서 2008년과 같은 똑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대로 진행되게 된다면 더욱더 큰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같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좀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나온과 동시에 하락 채널이 형성돼서 계속해서 그 안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몇몇 트레이더들은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숫자들을 입에 올리고 있는데요. 이 자리까지는 비트코인이 꼭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이 양보해서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위로 튀어 오르는 그런 비트코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요. 일단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거시경제 및 미국 증시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이 예측이 되는 가운데서도 일단은 지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의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다라고 로만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브라스칸 구너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어제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 구간 안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일봉 마감도 여기는 노란선 19,800달러 정도가 되어 보이는데요. 이 안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지긋지긋한 하락장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인가? 다음 반전까지는 얼마나 남은 것일까? 비트코인의 다음 반감기까지 남은 시간은 1년 264일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때까지 완전한 불장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고 미니 불장 정도는 나올 수가 있겠는데 이 돌을 닦는 마음으로다가 마음을 편안하게 비우고 이 시장을 지켜보며 축적을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봄은 언제고 다시 찾아오기 마련이죠. 일단은 비트코인이 바닥을 좀 먼저 좀 찍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밈코인이 되어버린 루나 클래식 열심히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밈코인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지분증명으로 전환되고 나자 이 채굴자들이 옮겼죠. 레이븐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도지코인이 두 번째로 큰 작업증명 암호화폐로 올라섰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당연히 제일 크고요. 2등이 도지코인, 3위가 이더리움 클래식, 4위가 라이트코인, 5위가 모네로 순이라고 하는데요. 의기양양한 도지코인, 도지코인 아래로 전부 다 머리 박아 이 개만도 못한 코인들 당연히 농담이고요. 자, 아무튼 도지코인이 이 작업증명 중에는 2위다. 이어서는 스페인의 프로축구 리그인 라리가가 만화에 진출할 계획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만화의 가상 테마 공간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산업.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로이터에 의하면 SEC의 이번 회계 지침이 은행들로 하여금 암호화폐 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SEC가 무슨 짓을 했는가? SEC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공개 상장 기업들이 고객들의 암호화폐를 보관하게 될 경우 이를 대차 대조표상 부채로 처리해야 된다는 방침을 발표를 해버린 것인데요. SEC는 고객을 대신해서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것은 별도의 리스크가 발생하는 행위다라면서 은행들의 암호화폐 업계 진출을 가로막았다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양아치도 이런 생양아치가 없는데요. 어째서 이렇게 SEC 및 게리 긴슬러에게 주어진 권한이 이토록 큰 것인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로써 이미 암호화폐 업계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은행들로서는 골머리가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은행들은 어떤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전가해가지고 본인과 같이 대머리로 만들어버리려는 게리 겐슬러의 이 책략 무너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평안한 주말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도움되셨다면 오늘도 토마토밭 좀 살려주기 광고 뜻 광고 봐주기, 좋아요 눌러주기, 댓글 남겨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해당 채널을 연명해 나갈 수가 있겠죠. 항상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